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지난번에요, 제가 스캐너에 대한 강좌를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반응들이 너무 좋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캐너, 뭐 새로 나온 스캐너를 소개할 겸 겸사겸사 스캔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 가지 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색 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강 차원에서 강좌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스캔 강좌를 보신 분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버페스트에 대한 사용법을 한번 알고 싶다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실버페스트는 앱손 드라이버 프로그램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사용법이나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이나 혹은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나 거의 다 동일해요. 단지 프로그램이 좀 다른 데서 제작된 거다 보니까 인터페이스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앱손 드라이버로는 할 수 없는 몇 가지 추가 기능들이 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한번 추가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한 편에 제작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양도 꽤 많고, 그래서 몇 편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는데 몇 편으로 나눠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 편집자 맘대로 적당한 선에서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차후 계속 보시면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해두시면 아마도 다음 편 나올 때마다 알람이 갈 테니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안 한 것과 그 다음에 뭐 실버페스트라든지 다른 것들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거기서 빼놓고 넘어갈 수 없는 게 바로 요 옵션들입니다. 요 옵션들이 아마 그 스캐너에 이게 있는 거를 보셨을 거예요. 실버페스트 프로그램하고 그리고 매뉴얼하고, 매뉴얼도 생각보다 되게 잘 설명이 돼 있어서 한글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비싼 프로그램입니다. 실버페스트.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뭐 다른 프로젝트 진행 때문에 스캐너 솔루션이 필요해가지고 상당히 비싸게 주고 구매했던 기억이 나요. 실버페스트는 독일에서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앱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그 스캐너들, 많이 판매되는 스캐너들에 대한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바로 요거예요. 아이온 스캐너라고 하는 제품인데 엑스라이트에서 번들로 해서 진행했던 제품일 겁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요런 그 필름이 있고요. 그리고 요런 인화지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CD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시리얼 코드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단종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물론 후속으로 해서 아이온 프로파일러를 이용하면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시리얼을 이용해서 액티베이트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다운받고 이런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엑스라이트 거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의 독보적인 회사가 돼버렸어요. 원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솔루션이나 이런 거는 모나코 시스템에서 온 것도 있고요. 또 그랜맵백스에서 온 것도 있고, 여러 회사에서 온 것들을 엑스라이트에서 인수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업데이트 되면서 좀 뭐 세련되진 것도 있고 좋아진 것들도 있지만 역으로 허술해진 것들도 있고 좀 불편한 것들도 있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이 프로그램 쓰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지난번에 설명을 안 드렸다는 부분이 있어요. 프로파일을 반영해서 스캐너에 색깔 컨디션을 조정해 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것을 설명 안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는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캔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뭘 만들었냐면 프로파일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스탠다드 프로파일에 대한 얘기랑 그 다음에 장치 프로파일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칼리브레이션이라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영상도 꼭 한번 보고 오시면 아마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스캐너를 연결하고요. 지난번에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스캐너를 골라주죠. 그리고 스캔 설정 모드에서 사진으로 할 건지 잡지로 할 건지 신문으로 할 건지 문서로 할 건지 이걸 정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사진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진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드, 사진 모드 뭐 이런 것들 있는데 뭐 그렇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필름을 어디다 놓을 거냐, 필름에다 넣을 거냐 아니면 스캐너 평판에다가 놓을 거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사문서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모드는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에 대한 거는 잘 모르시겠으면 전번 영상을 다시 봐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안 했던 게 바로 이 색관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색관리에 가서 보면 이렇게 창이 떠요. 그래서 맨 위를 눌러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컬러 조정, 컬러 싱크, 사용 안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게 뭘 의미하냐면요. 스캐너는 그 모든 장비는 빛의 신호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의 신호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꿨고 그 정기적인 신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장 매체라든지 이런 데 저장을 하려면 디지털화 해야 됩니다. 디지털로 바꿔줘야만 돼요. 그래서 숫자로 전환해서 그걸 저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빛의 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만 놓은 거예요. 얘를 다시 빛의 신호로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바꿀 때 이게 원래 어떤 색깔이었는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장비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 컬러 조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컬러 조정을 선택하게 되면 공장에서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고 이 스캐너의 상태를 가지고 색깔을 일치시키려고 얘가 드라이버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쓰시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옵션들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많지는 않지만 요 것들에 대한 거는 모르시겠으면 건드리지 않으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건드렸다 혹은 내가 이게 뭔지 좀 궁금하다 그러면 한 번쯤 볼만한 게요. 연속 자동 노출, 요거는 그냥 켜놓으시면 돼요. 이 노출이 변동되지 않게, 고정되지 않게 상황에 따라서 지가 조절한다는 거고요. 화면감만은 뭐냐면 이렇게 저장된 것을 어디서 볼 거냐, 보는 장비가 어떤 색 감막값을 이용하여 사용할 거냐 라는 건데 이건 그냥 외우세요. 지금은 2.2밖에 없습니다. 1.8은 옛날에 쓰거나 지금 인쇄 쪽에서는 아직도 조금 쓰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모든 장비가 디지털화되고 모든 장비가 컴퓨터를 통해서 통합되면서 1.8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요. 자동 노출 레벨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확인 누르고 진행하면 됩니다. 요거는 앱손에서 권장하는 색깔의 보정치 값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컬러 싱크라는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요 컬러 싱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스캐너의 색상 속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칼리브레이션 해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 시키면 여러 가지 종류의 스캐너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실버 페스트도 깔려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스캐너용 프로파일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의 컴퓨터에는 이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아마 앱손 프린터를 사서 드라이버를 인스톨할 때 같이 들어왔던 앱손 V700 포토 ICC 혹은 여러분들이 뭐 앱손 V850 포토 뭐 ICC 이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스캐너의 색상 속성을 측정해서 칼리브레이션 해서 그 값을 프로파일이라는 형태로 저장해 놓은 장치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게 내가 신뢰가 없다, 그럼 내가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 ICC 프로파일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요 i1 스캐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스캔한 것을 어느 색 공간으로 옮길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이 개념을 참 어려워 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장비의 색깔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장비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그 프로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은 특징적으로 프로파일 이름에 장비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혹은 다른 조건이 붙으면 그 조건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면 그 장비가 없는 사람들, 그 장비 프로파일이 없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그 색깔을 정확히 일치시켜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프로파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난번 영상을 보셨다면 그 부분을 이해하실 거예요. 스탠다드 색 공간이라고 그래가지고 sRGB, 어도비 RGB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점으로 세워서 이걸로 스캔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보기 좋게 어떤 프로파일로 변환해서 사용할 거냐 라는 것을 정해주는 게 대상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장비에서 컬러 매니지먼트는 인풋 프로파일이 있고 아웃풋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정보는 장비에 국한되는 프로파일인 거고, 입력 장비인 경우에는요. 그리고 이 보내는 것은 스탠다드 프로파일이 되는 거예요. 출력 장비는 반대로 돼요. 왜냐하면 출력 장비는 파일을 프린터에다 뽑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파일은 스탠다드 프로파일로 되어 있어서 sRGB, 어도비 RGB, DCI-P3 이런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웃풋 프로파일은 프린터 프로파일, 뭐 P800, P904 뭐 이런 프로파일에, 또 종이 같은 경우는 종이명도 붙죠. 그래서 P904의 워터컬러 페이퍼 이런 식으로 정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sRGB가 됐던 어도비 RGB가 됐던 선택을 하셔서 확인 누르시면 그 색깔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니터 보정을 사용하여 미리 보기 표시, 이게 뭐냐면 요 모니터에 이걸 반영해서 미리 보기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의 색깔이 바뀌셨을 거예요. 요게 바로 색관리예요. 이 색관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색을 좀 더 정밀하게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는 크게 둘 중에 하나를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컬러 조정을 하셔서 그냥 공장도 디폴트 값으로 적당히 조절되는 값을 쓰시거나, 아니면 컬러 싱크를 쓰셔서 여러분들 스캐너의 정확한 프로파일을 골라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쓰시면 요 컬러 문제는 어려움 없이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걸 한번 보려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자, 사용 안함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스캐너의 칼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스캐너의 색깔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프로파일이 반영되면 이 스캐너의 컬러 속성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파일도 반영하지 않은 스캐너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값을 스캔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이 어떻게 틀어지는지를 측정해서 그 변화 값을 적용해 주는 거. 요게 바로 이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칼리브레이션 과정인데,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색상 관리를 안함을 하고 스캔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스캔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개의 샘플이 있지만 요걸 한번 써볼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완벽하게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할 텐데, 자, 요걸 가지고 스캔을 한번 해볼게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비닐로 되어 있는 이유는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사용하실 때는 빼고 사용하셔야 되고, 앞면에 지문이나 이런 것들이 묻으면 결과치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테두리 부분은 결과치에 영향을 안 주니까 테두리를 잘 잡으셔서 스캐너 위에 놓고요. 스캐너 위에 놓고 스캔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요것은 인화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차트는
코닥에서 나온 칼라 인화지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차트예요. 그래서 사진을 스캔하듯이 평판 스캔을 할 거고요. 반사 문서고요. 24비트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해상도는 200dpi로 할 겁니다. 품질은 고품질로 하고요. 요렇게 해서 스캔을 해볼 거예요. 왜 요 값이 중요하냐면 요 스캔한 값을 나중에 i1 스캐너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은 i1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다 반영을 해서 얘를 가지고 프로파일을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해서 스캔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스캐너가 작동이 되고 요 화면을 그대로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 IT8008T 파일로 저장을 했어요. 제가 007이네요. 지금 8로 갱신된 거고 007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까시게 되면 i1 프로파일러라는 프로그램이 인스톨돼요. 그래서 제가 i1 프로파일러를 가져올게요. 요게 i1 프로파일러입니다. 원래 그 스캐너를 구매하시면 이 안에 시리얼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인스톨하시게 되면 그 시리얼 번호를 넣어서 스캐너만 쓸 수 있도록 풀립니다. 그런데 이게 제 게 아니라 데모라서요. 제가 그걸 마음대로 깔 수가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i1 프로파일러 소프트웨어를 연결 한번 해볼게요. 둥글키를 연결해서 모든 라이센스를 해체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스캐너만 작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건 좀 참고하세요. 그래서 스캐너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볼게요. 스캐너 프로파일링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타겟의 유형이 뭔지를 결정해 줘야 돼요. 타겟의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좀 전에 이 안에 들었던 인화지를 스캔했죠. 그 인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인화지는요, 요 차트는 X-ray 차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선택한 거는 바로 X-ray에서 제공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X-ray 반사형을 선택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스캔한 파일을 여기다 갖다 놔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네요. 자동으로 인식돼서 보시면 여기 녹색 박스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녹색 박스가 그 패치 곡이 하나하나에 다 얹어졌어요. 이렇게 잘 얹어졌고 틀이 벗어나지 않으면 제대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다음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참조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요 위에 명칭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쓰면 된다 돼 있는데 참조 파일 로드를 하시게 되면 문제가 뭐냐, 요 날짜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엑스라이시 요 코드에 대한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지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신 거가 2017년 12월 1일 날 만들어진 데이터 정보예요. 원래 이걸 쓰면 안 돼요. 원래는 2019년 11월 01일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제가 엑스라이 사이트를 다 뒤졌는데 요 텍스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현재로서는. 참 어이가 없죠. 물건을 팔았으면 좀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주더라고요. 어쨌거나 요걸 선택해서 한번 해볼게요. 요걸 선택해서 진행을 하면 이렇게 프로파일 명이 나오고요. 오늘 날짜 하고 뭐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스캐너 오늘 4월 며칠이죠? 4월 15일 그리고 21년이고요. 그리고 ICC 프로파일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전 2를 사용해야 인식이 원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프로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볼까요? 이제 아까 여기 색관리 옵션에서 스캐너 색관리 옵션에서 컬러싱크로 가죠. 그 다음에 원본 프로파일에 보면 로딩이 아직 안 됐죠? 안 됐네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종료하고요.
그리고 스캐너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다시 가져오면 여기 색 관리해 보시면 컬러 싱크 원본 스캐너에 짜잔 생겼죠. 스캐너 2011년 4월 15일 요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바로 프로파일이 반영돼서 스캐너를 칼리브레이션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별거 없죠. 만약에 필름을 한다 그럼 이걸 하시면 돼요. 똑같은 과정입니다. 별반 차이 없어요.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요 차트는 그래서 그 사용하시는 것과 동일한 걸 써줘야 됩니다. 그 동일한 게 뭐냐면요, 얘는 지금 투명인데요, 표준 차트예요. 이건 투명에 대한 표준 차트. 그리고 아까 여기 스캔했던 거 있죠, 요 우리가 스캔했던 차트는요, 요 뒤에 보시면 코닥 프로페셔널, 코닥의 엔드라라고 하는 인화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인화지로 만든 사진을 스캔할 때는 지금 이렇게 스캔한 요 만든 프로파일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름을 이용한 걸 하려면 요걸 사용해 주시면 되고, 코닥에서 예전에 필름마다 나왔어요, 이 차트가. 그리고 인화지마다 대표적인 인화지들은 이런 차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거기서 그 인화지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프로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게 바로 스캐너 프로파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차트가 지금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구하기 힘든 거면 좋은데 구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를 엑스라이트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요. 몇 가지 차트가 더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톤을 조절해 주는 이런 차트도 있어요, 코닥에서 나온. 그리고 이거는 슬라이드 필름을 코닥에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줍니다. 보이세요? 예, 요런 차트도 입력할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993년 7월 1일 코닥에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코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FTP 서버 주소가 있어서 여기 접속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코닥도 망해서 이 자료가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어떻게 이 칼리브레이션을 잡을 거냐, 스캐너에 대해서.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차트가 바로 요겁니다. 현재로서 엑스라이트에서 대부분의 이런 차트들은 거의 다 단종되거나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입력 장비 칼리브레이션 용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차트입니다. 클래식 차트라고 그러고 24색 차트예요. 요만한 사이즈도 있고요, A4 사이즈도 있고 여러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이용하면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은 웬만한 인쇄물이나 거의 모든 색깔에 대한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파일링을 꼭 하셔야겠다 그러면 요 차트를 구하십시오. 요 차트는 요만한 사이즈도 있고요, 좀 큰 사이즈가 더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으로는 A4 정도 되는 사이즈가 가장 보편적인데, 요 차트를 스캔해서 프로파일링을 만들면 됩니다. 요거는 카메라에서도 쓸 수 있어요. 영상 찍기 전에 하나 찍고 사용하시거나, 뭐 동영상도 색보정할 때 이거 쓰고요. 다 모든 종류의 입력 장비에서는 바로 요 컬러 차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스캐너에 대해서 제가 안 알려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려우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초급 과정은 아니에요. 고급 과정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이것만 이해하시면 더 이상 스캐너에 대해서는 뭐 고민하거나 이해하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건 컬러 매니지먼트의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게 전부이기도 해요. 지금 보여드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셨고 한두 번 해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아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아마
칼라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실수나 문제나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이 아마 스캐너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직접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건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정말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게 그냥 눌러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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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나요. 그래서 제반적인 배경 지식을 조금 더 쌓으시면 그걸 이용해서 나도 웬만큼 뭐 컬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자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다 안 되거나 잘 모르겠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충실히 답변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모르겠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대단히 많은 영상들이 있어요. 컬러 매니지먼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프로파일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꼭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